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직접 쓴 이시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책이 몇 번째 쓰신 책이라고? 이 책이요? 사실 그 제가 이제 책을 좀 많이 쓰기로 많이 알려져서 네. 그 물어봤을 때 대충 한 80권 정도 돼요 그랬는데 네. 얼마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세어봤어요. 하나하나. 다시 나온 거는 이렇게 두 번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다 빼고서 네. 정말 탁탁탁 이것만 세어봤더니 이 책이 90권째 책이더라고요. 90권이요? 네. 와. 왜 진짜 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네. 내 돈이 얼마인가 잘 기억 못 하신다고 하는데 네. 책을 많이 쓰신 분들도 그 정도 레벨이 되네요. 네. 그래서 프로 지식 탐험가라고도 네. 불리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면 돼요? 일단 뭐 프로라는 거는 네.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지식으로. 네. 그래서 프로니까 지식으로 돈을 번다. 이게 책을 써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튜브 같은 것도 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강연 같은 거.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책이나 지식으로 돈을 번다니면서 프로라는 말을 붙였고요. 그리고 그 지식 탐험가, 이 탐험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정보가 너무나 넘치는 시대라서 네. 분명히 내가 찾는 정보들이 어딘가 있거든요. 있죠. 그걸 찾아야 돼요. 예. 그 탐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를 찾아가지고 쫙 이어붙이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지식을 지혜로 만드는 작업들, 아. 그 인사이트를 부여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탐험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프로 지식 탐험가라고 이제 그 말을 지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 제 너튜브 채널도 네. 지식 편의점 시안책방 이렇게 지식 편의점이라는 걸 썼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너무 많더라고요. 아. 지식 도매상, 소매상, 편의점 너무 많아가지고 지식 도매상. 네, 네. 그러신 분들이 다 많아서 그냥 전 따로 프로 지식 탐험가라는 말을 좀 만들었습니다. 하기자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네. 지식이라는 게 지금은 도처에 널려 있네요. 네.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것, 네. 나의 지혜로 만드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네, 네.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는 질문이 더 중요한 시대다라는 걸 엄청 이제 강조하고 네.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게 세상이 네.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명쾌하지 않다. 인과관계가 좀 무너졌어요. 예전에는 성실하게 살면은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그 대학에서 학점 좋게 받고 뭐 토익 점수 좋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좋은 기업에 가고 그런 것들이 인과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아주 옛날로 가면 종으로 태어나면 계속 종으로 살고 신분제시대. 네, 왕으로 태어나면 왕으로 살고 이런 인과가 너무 분명한 시대가 네, 있었지만 네. 그 다음에도 약간 그런 인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요즘에도 토익 점수가 950점이면 취업이 될까 확실히 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인과가 좀 무너지면서 이게 세상이 명쾌하지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과가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 건지 뭐 우리 경제 같은 걸 하시는 분도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이런 변수 저런 변수 저런 변수 하면 예전에는 확실하게 주식이 올라갈 때야라고 해서 주식을 했다가 이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어디서 전쟁이 터진다든가 그런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블랙스완이 너무 많죠 이제. 네. 그러니까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애매하고 내일은 틀리는 것들이 너무 부지기수입니다. 예전에는 인과가 분명할 땐 답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 이렇게 되는 거야. 마치 수학 산식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맞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르신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아,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럴 때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되더라.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할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했더니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르신들이 그건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면 흔히 아, 꼰대라고 하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게 지금은 잘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은 일단 그 암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암기라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핵심을 건드린 질문이 뭐지? 그리고 그 질문에 맞춰서 내가 답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것도 최근 들어서 챗GPT가 나오면서 내가 답을 만들 필요도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질문만 하면 얘가 어느 정도 답을 만들고 거기에 나의 인사이트를 더해가지고 나만의 답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면 이게 그 차별화된 답이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거라는 거죠.
많이 변했고 또 많이 변한 데다가 또 빠르게 또 변하고 있고 네. 원체 그 인간 세상 자체가 복잡기라고 합니다만 네. 그 복잡기가 더 복잡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는 정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한 시대다. 네. 자, 이제 하나하나 키워드를 열어가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이시안 작가가 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질문하기 전에 생각하기. 생각 없이 질문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또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네. 질문하기 전에 생각하기. 네. 우선은 그동안 우리가 질문하던 방식이 네. 혹시나 잘못되진 않았었는지 네. 이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아, 근데 이게 분명히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예. 왜냐면 암기식에 정답이 뭐야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럼 거기서 나올 게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거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냥 나오니까 네. 여기에 대한 그 답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게 객관식 문제에 있는 답 그렇죠. 이런 것처럼. 네네. 우리가 또 점심 뭐 먹을래 해도요. 뭐가 좋아가 아니라 객관식으로 좀 보기를 내줘잖아요. 중식, 한식, 양식 중에 골라 이렇잖아요. 네.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 이게 누구 탓이냐. 그 사람 탓이 아닌 거죠. 예. 그 예전에 제대로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교육이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예전에는 정말 암기 교육이 핵심인 그런 시대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런 거 있죠. 경제가 예. 이렇게 10% 뭐 이렇게 성장하니까 예전에 선진국의 어떤 하청업체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그 위치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기에도 너무 바빴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뉴얼대로 생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 매뉴얼을 좀 불합리한데 이렇게 바꿔보면 안 될까라고 하면 아휴, 쓸데없는 소리 하자면 이거네 바빠 죽겠어 이러던 시대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빨리.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고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바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경제 선진국 우리가 좀 되면서 2, 3% 성장대로 진입을 하면서요. 이게 우리가 리딩 산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럴 때는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2, 3%인 거예요. 뭔가 새로 하려면 새로운 제품 없을까? 이 매뉴얼 말고 좀 다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인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그런 인재를 뽑는 교육의 그 문제인데요. 수능이 우리나라 교육에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그 재밌는 게 창의성 교육이 중요해,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해라고 했을 때 교육이 문제더라고 했을 때요. 초등학교 밑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밑에 보면 되게 창의성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 6살짜리 애가 유치원에서 뭘 어떻게 해서 하고 그걸 듣고서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중고등학교만 가면 그 창의성이 없어집니다. 외워야죠. 왜냐하면 입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다 끊고 중학생만 돼도 이제 다 끊고서 그 수학학원, 국어학원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해요. 달.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수능이요. 네. 1994년에 그쵸. 만들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대학에서 사회 나가면 잘 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고 싶다라는 게 대학에서 사람들을 뽑는 기준일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학에서 나간 사람들이 인재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시험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90년대 인재상이 이 시험에 반영돼 있는 거예요. 90년대 괜찮은 인재상.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예요. 수능이 그러네요.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교육의 문제에서 좀 빠르게 좀 선진국이 될 만한 그 창의성 교육이나 질문에 대한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만한 교사나 교육자들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아직도 그 제자리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고요. 방법도 모르지만 일단 질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수능 이전 세대는 사실 알고 있는 걸 빠르게 맞히는 문제였고 네, 수능은 그렇죠. 그래도 다른 영역과 결합을 시켜서 융합을 통해서 네. 문제를 파악해 나가고 맞히는 그런 걸로 좀 바뀌긴 했는데 네. 사실은 그조차도 90년대 인재상 그렇죠. 과거의 네. 문제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매뉴얼인데 여기에 의심을 가지는 게 안 됐어요. 비효율적이잖아요. 빨리빨리 외워야 되니까. 그 매뉴얼에 의심을 갖는 순간 도태되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에서 늦춰지니까. 그러면 진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옛날에 수업 시간에 질문할 때 예.
질문 있는 사람 했을 때 질문 있는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질문 많이 안 하기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죠. 해외에서도 그걸 또 네. 조명하기도 하고. 기껏 손 들고 질문하면 무슨 질문이야? 저 화장실 가도 돼요? 뭐 이런 정도라서 네. 질문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질문 한번 잘못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네, 네. 쟤 때문에 빨리 수업 안 끝난다. 그렇죠. 따가운 시선을 네. 받게 되고요. 그걸 이제 깨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또 하나가 이 책 제목이 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네. 근데 이시안 작가님의 IQ가 또 많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뭐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네. IQ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멘사 회원이시라고 네, 하셔가지고 네, 네. IQ가 네. 152입니다. 152 정도 되면 네. 이렇게 한번 쓱 본 거 다 머리에 남습니까? 아니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그게, 몰라가지고. 그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오해인데 네, 네. 그 우리 멘사 친구들을 봐도요. 예. 멘사인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런 사람 많거든요. 뭐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IQ나 이런 것들이 저는 집중력의 문제라고 많이 봐요. 집중력이요? 네, 관점을 좀 다양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집중력. 내가 원하고 관심 있는 것 하나에 꽂히면 그냥 거기에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간 집중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멘사 후배 친구 하나가 네. 그때 멘사 사무실에 갔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대학원 때까지 활동을 해서 좀 옛날이에요. 근데 어쨌든 멘사 사무실에 갔었는데 한국에는 아직 발매되지 않던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슨 게임이야? 그랬더니 댓글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야 무슨 게임이냐니까 댓글을 안 해서 좀 건드리면서 야 뭐야? 그랬더니 형 왔어요? 이러는 거죠. 아 완전 거기 깊이 네. 들어가 있어서 네, 옆에서 얘기를 해도 모를 정도로 이 집중력이 빡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 꽂히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공부에는 안 꽂히더라고. 다 주변적인 거. 다른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네, 뭐 프라모델을 만든다든가 밀리터리라든가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그 집중력이 조금 더 심하다. 괜찮다. 다만 그래서 사람이 집중력 총량 법칙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엔 굉장히 산만해요.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가 안 돼요.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고. 평소엔 좀 산만한데 어느 순간 내가 집중해야겠다면 확 집중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ADHD가 아닌가 걱정되어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또 그 IQ 좋은 사람의 특성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그 관심 있는 집중거리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는 되게 산만한데 네. 어떤 스위치를 딱 켜면은 그때부터 확 집중 모드로 네, 들어가는 맞습니다. 네. 그걸 좀 많이 좀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네. 평소에는 산만하지만 네. 집중력 모드가 켜지는 사람들, 뭐 이제 이른바 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질문하는 데서도 과정이나 뭐 단계나 법칙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법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멘사는 이런 법칙으로 뭐 생각해 질문해 이런 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뭐 짜놓고 질문하지는 그러니까 않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 질문하면 어떻게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요. 예. 그게 경영의 컨설팅 기법에도 있더라고요. 5Y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5Y? Y를 다섯 번 외치는 거예요. 왜 해가지고 그 원인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게 토요타의 생산 시스템에서 나온 방법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예예요. 워싱턴에 있는 제퍼슨 기념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외벽이 자꾸 부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일단 뭐 비누 청소를 보니까 자주 하더라고요. 그 비누 청소를 자주 하니까 외벽이 부식하는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Y죠. 그러면 청소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문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다시 한번 그런데 왜 우리가 외벽 청소를 자주 하지? 그랬더니 비둘기 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이 묻으니까. 네, 닦아야죠. 근데 왜 비둘기 똥이 많지? 다른 데보다? 다시 한번 Y를 외쳤더니요. 이 비둘기들의 먹잇감인 거미가 많은 거죠. 거미? 예. 네. 아니, 근데 왜 또 거미가 많아? 했더니, 거미의 먹잇감인 불나방이 많은 거예요. 불나방? 예. 네. 아니, 근데 왜 이 근처에 또 불나방이 많지? 알고 보니까 제퍼슨 기념관의 외곽 조명을 다른 데보다 30분, 1시간 정도 일찍 켜거든요. 그 조명에 불나방이 달려들면서 나방이 많아지고, 거미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는 비둘기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해결책이 뭐였냐면 제퍼슨 기념관의 외곽 조명을 다른 곳보다 1시간, 2시간 더 늦게 켜는 거였습니다. 아... 그랬더니 비둘기 똥이 없어지면서 외벽 부식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한 네다섯 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해결책을 네. 찾은 거네요. 네, 그렇죠.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은 거죠. 이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다섯 가지 Y.
5Y 방법이고 사실 이게 저는 조금 아픈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왜요라는 질문을 한 3번 연속 선생님한테 했다가 진짜 그게 궁금해서 네, 네. 대드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서너 번 정도 질문을 했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아... 수업 시간 아예 선생님 나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본인을 하시는지 오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금 이제 질문하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네. 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네.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주제가 이제 똑똑한 사람의 질문하는 방법이니까 네. 우선은 그러면 똑똑한 사람의 정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똑똑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겠네요. 둘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요즘은 핵심적인 질문하는 사람은 오, 되게 똑똑한데 이렇게 보잖아요. 좋은 질문이다 네. 이렇게 하죠. 그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예. 저 사람이 지금 핵심을 건드렸어요. 얘기하다가 자꾸 질문은 많은데 곁가지를 이렇게 건드리면 아우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 사람이 우리 얘기를 하다가 핵심적인 걸 딱딱 물어보면 말하는 사람도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전체 맥락을 잘 짚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절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잘 건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짚는다고 해서 이게 핵심은 이거야 그걸 무조건 말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좀 센스 있게 안 말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을 잘 파악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완급을 조절하면 사람들이 평소에 오, 저 사람 진짜 똑똑한데? 라고 이제 생각하기 좋은 거죠. 아하, 혹시 이거를 질문하기 전에 네. 뭔가 준비해야 하는 단계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제가 질문을 한번 할 때 이 단계 생각한다 이렇게 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네. 사실 이미 질문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아, 나 어디 나가서 이제 손 들고 질문할 네, 때 막 네. 떨리는데 네. 미리 좀 질문을 잘 하려면 어떻게 연습을 해봐야 될까?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자면. 그게 이제 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했다가 점점 그냥 이런 생각의 과정 없이 버릇처럼 그렇죠. 나오게 되는 건데 제가 한 7단계 정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의 목적을 내가 잘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왜 하지? 아까 왜요 세 번에서 쫓겨나실 때 진짜로 궁금하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달은 잘 안 된 거긴 해요. 근데 진짜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그 궁금한 것에서 그 선생님이 아 이러니까 이렇게 궁금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질문들은 궁금하지 않은데 그냥 하는 질문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필요한 질문인가? 이 질문 자체를 왜 해야 되는가? 이 목적이 뭔가? 그런 거. 가령 뭐 직장인 최대의 고민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질문인데 네. 거기서 이제 팀장님이 김치찌개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게 질문이 아니잖아요. 예. 이걸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그건 별로예요 라고 하는 순간 아. 내가 별로가 되겠죠. 그 팀장님한테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할 때도. 그리고 배경지식, 두 번째 단계는 배경지식을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잘못된 배경지식으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이 나와요. 아. 그게 챗GPT의 되게 대표적인 오류가 이제 할루시에이션의 오류라고. 그러니까 환각. 네, 거짓말 네. 잘한다인 건데 그 거짓말의 반 정도는 질문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상한 걸 물어보니까. 가장 유명한 질문이 그거죠. 세종대왕이 맥북을 집어던진 사건에 맞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예. 세종대왕이 맥북을 집어던진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얘는 딱 그 팩트를 말한다기보단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거든요. 네. 뭐 그 정 원하시다면 하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다가 너무 그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맥북을 집어던졌다. 세종실록 몇 장에 써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뭐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정말 그 예전에 예. 1300년, 400년에 맥북을 보유한 엄청난 기술의 국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배경지식을 조합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질문하는 게 과연 옳은 배경지식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서 올바른 배경지식 하면 그렇죠.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질문의 구체성도 되게 중요해요. 구체성. 네, 많은 분들이 또 챗GPT를 썼을 때 아유, 별거 아니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거든요. 네. 아니 어떤 질문 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자기 이름 넣은 다음에 나 알아?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제일 많아. 제일 많아. 네, 그러니까 네.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게 안다라고 그러면 약간 소름 끼쳐요.
아니 나까지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건데 모른다고 하면 섭섭해해요. 근데 어쨌든 질문이 그렇게 구체적이지도 않고 뭐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잖아요. 질문에 따라서 답의 유용성도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다른 지구를 공존할까? 라고 했을 때 yes or no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 질문을 다른 27.3일 정도의 주기로 지구를 공존할까? 라고 해서 yes or no가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한테 좀 더 유용한 거죠. 네. 왜냐면 구체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온다. 이런 것들인데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밸런스가 깨져서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나오니까 구체성을 어느 정도까지 결정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4단계, 5단계가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고 질문의 타이밍을 이제 재는 건데 이게 네. 전부 다 질문이라는 건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도 있고 그리고 챗GPT한테 할 때도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게 특히 이제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질문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대방이 답변을 네. 더 잘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사실 또 좋은 기분에서 답변을 하면 좋은 대답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또 기분 나쁘게 하면서 하면은 그 좋은 대답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싸우자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6단계, 7단계가 뭐 답변을 예측하고 대안 질문을 그 준비하는 건데 요거는 좀 비즈니스적인 대화에서 친구끼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비즈니스적인 대화에서는 내가 이런 답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겠지를 예측해야지 그 다음에 A, B, C에 가지고 상태별로 뭐가 그 다음 단계가 나오니까 그 다음 단계 나왔을 때 또 상대방이 그걸 피해가려고 하거나 다른 말을 하면은 어떻게 내가 대안 질문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좀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협상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팁이 될 것이다. 요 한 7가지 단계를 생각을 하고 질문한 연습을 해보시는데 늘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가끔 가끔 하면서 결국엔 내 몸에 체화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답변을 예측하고 대안 질문도 준비하는 것.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장 많이 당황할 때가 네. 내가 질문을 했는데 네. 그 사람이 역으로 질문할 때. 아. 제가 그걸 그럼 왜 해야 되죠? 그러면 아니 저는 묻고 받아 적을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자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질문의 기술. 자 이제 질문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네. 질문의 기술 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일단 좀 질문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하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질문을 효과적으로 네. 하자. 오늘 말씀드린 거 전체가 다 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이야가 아니에요. 그 질문을 잘하시는 분은 이런 거 없어도 잘하시거든요. 네. 근데 내가 못하는데 뭔가 좀 배워야겠어, 연습을 해야겠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성 위주로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방향성, 특히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이 있는 질문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방향성은요. 이 상대방이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요. 기계처럼 네. 대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둘이 어떤 얘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그 토론 같은 걸 할 때요. 네. 특히 뭐 TV 토론에 가지고 중계되는 거 정치인들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서 설득이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밤샘 토론을 해도 끝장은 안 나죠. 그렇죠. 예, 예. 아, 듣고 보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는 이런 모습 본 적 없잖아요. 그럼요. 예. 아, 토론을 왜 하는데? 우리가 그 교과서 배울 때는 서로 얘기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는데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는 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설득을 하는 건 논리가 아니다? 예. 논리에 설득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예. 설득이 되면 아유 그래 너 해라 너 해 이런 정도의 설득이죠. 보기. 네. 그런데 감성에는 설득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그럼 내가 이번엔 양보하고 도와줄게. 이런 거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감성적인 면을 건드리는 것이 훨씬 더 대화에 유령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걸 좀 논리적으로만 접근해서 약간 역사적으로 안 좋았던 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가 좀 그래요. 네. 소크라테스의 그 삼파법, 삼파술 대화법이 있잖아요. 네. 그 대화법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선생님, 뭐 정의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엔 뭐 같아? 그러면 A가 아닐까요? 그럼 A와 비슷한 게 뭐지? B랑 비슷하죠. 그럼 B랑 비슷한 건 뭐야? C랑 비슷한데요. 야, 근데 A와 C는 서로 모순이잖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렇게 되는 게 그 대화술 삼파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라. 너 자신을 알라. 너는 그 무지하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니까 그 되게 좋아 보이지만 네. 내가 그 당사자,
그러니까 그렇게 논파를 당한 당사자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거를 네. 소피스트한테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크라테스 기분 나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소크라테스가 고소를 당했을 때 아무도 이 사람을 변호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일이 아닌데도 사형에 처해진 거는 사실은 그 당시 소피스트들 그 사회 사람들 지식인들을 많이 건드려가지고요. 근데 소크라테스 얘기는 옳잖아요. 네. 논리적이긴 한데 감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거죠. 아하, 이게 상대를 깨닫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 방식에도 또 이제 네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논리로 설득하기보다는 이제 감성으로 설득하는 것도 하나 이제 기술이고 네. 방법이다. 이게 큰 가장 중요한 기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데 네네. 마치 기계에게 하듯이 답을 네. 뽑아내고 답정너 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도 사실 그 상대방의 기분도 배려를 해야 되는 네. 거고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와 태도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약간 기분이 좋아지죠. 좋죠. 예. 예. 이런 아 좋은 질문입니다. 막 이런 라는 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예.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 아하. 그러니까 질문이나 이런 걸 할 때도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라든가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예전에 이런 부분 참 잘하셨다고 들었는데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도 되게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일단 주단을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을 높인다.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존중한다라는 걸 쫙 깔고서 하면은 아하. 호감을 딱 끌어내면서 맞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그 답을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말의 높이는요. 실제 자신의 지위와 반비례합니다. 나를 낮춰라. 네. 자신을 높이면 오히려 낮아지고요. 말을 높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높이면 그 반대 대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댓글 같은 데 보면요 네. 반말부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댓글 자체 예. 공격부터 하고 그 반말하는 그 댓글에 그 내용이 좋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되게 대단한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비아냥되는 네. 댓글로 보통 끝나죠. 뭘 하면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네가 뭘 한다고 그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많이 한다라고 과연 생각을 할까요? 절대 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높아지고요. 자신을 높이면 낮아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말을 하시면 애티튜드를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질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화에서 모든 네. 댓글에도 적용이 되는 네. 진리라고 네. 봐야겠네요. 또 하나가 이제 상대가 원하는 것도 읽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상대가 하나라도 답변을 더 잘 해주도록 이끌어야 네. 되는 거고요. 상대의 좀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 분위기를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핵심은 잘 듣는 거죠. 일단 잘 들어라. 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이 사람이 말할 때 내가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진행자들 그런 거. 그렇죠. 다음 질문 막 계속 준비하세요. 네. 안 들어.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 대화할 때도요. 네. 자꾸 저 사람 말을 끊고서 자기 말을 하려고 그래요. 아, 저 옛날에 그랬다 많이 욕먹었습니다. 아, 진행자 스타일이시군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생각보다는 안 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듣긴 맞아요. 듣는데 그게 내 마음에 정리할 정도로 와서 바뀌진 않는다는 거. 그것만 잘 하셔도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표현을 좀 하셔야죠. 그게 몸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얼굴 표정부터 뭐 자세나 심지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쪽만 보고 얘기를 하면 별로 이렇게 서로 상호 교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네. 보고 얘기하니까 네네네. 교감이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 몸의 방향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똑똑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핵심이라면 상황과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서강대에서 강연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한 400명 정도 됐어요, 사람이. 그 대학생들 많았네요. 한 3, 4학년 정도 되는 대학생이었는데 끝나고서 한 여학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번쩍. 네. 근데 강연 주제와 큰 상관없이요, 갑자기. 교수님,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여름방학에 유럽에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유럽에 놀러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4학년인데 주변에서, 야, 4학년이 취업 준비를 해야지 어디 놀러 가? 이러면서 취업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게 낫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여행이나 진로 관련된 강의였나요? 아,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네. 물어보니까. 네. 근데 제가 정말 0.1초 만에 유럽 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전혀 관계없는 질문에 400명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이런 질문한 여학생의 심리는 왜 했을까? 가고 싶은 거예요, 유럽에. 아. 유럽에 가고 싶은데 그 근거를 찾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이라도 내 근거를 좀 대줬으면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맥락상 얘는 되게 가고 싶어 하는구나. 다만 가세요. 왜? 네가 가고 싶어 하니까 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네. 가세요. 왜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잖아요. 답정 넣으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네. 하나는 시간, 하나는 돈. 네. 근데 둘 다 이걸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뭐가 모자란데 취업을 해서 여행 가려고 한다면 시간이 모자라다. 돈은 있는데. 네. 근데 시간은 어디서 내가 빌릴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은 시간과 돈 중에 시간이 있지만 돈이 없는 거다. 그 돈은 엄마한테라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빌릴 수 있으면 그걸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가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표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도 들었고 그렇죠. 방법도 네. 얻었고 네. 이게 이제 상황과 맥락이라는 거죠. 진짜 질문보다는 이 질문을 왜 했을까 하는 상황을 잘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답도 좀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네. 또 하나 이게 비즈니스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가 협상이 될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하는 걸 얻어내서 또 돈을 벌어야 하는 네.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좋은 질문으로 뭔가 좀 주도권을 잡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대화를 할 때 주도권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토크쇼에 나갔는데 토크쇼를 보면 MC가 있고 게스트가 있잖아요. 네. 게스트의 말의 지분이 한 80% 됩니다. 그런데 이 토크쇼의 주인은 이 MC거든요. 그럼 MC는 뭘 하냐면 질문을 해요. 네.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사람인 거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만 흐름은 이 사람이 주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질문으로 이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게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때때로 그런 설계들이 굉장히 유명한 예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피콜라의 사장 네네. 존 스컬리가 있었는데 콜라? 네, 그 사과 기업에서 그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때 사과는 지금 같은 사과 기업이 아니었어요. 좀 IT 막 이제 막 뭐 해보려고 하는데 아주 조그만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 CEO가 돼달라 당연히 거절을 했죠. 네. 몇 번 거절을 했는데 마지막에 찾아가서 한 말이 뭐냐면 남은 평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내겠냐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겠냐 여기에서 나 설탕물 팔래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스티브 잡스 같은 제안이었네요. 딱. 그렇죠. 네, 표현이. 그런 캐릭터도 있었고. 근데 이 질문을 만약 안정된 CEO 자리를 버리고 우리 불안한 그 IT 조금 IT 기업에 합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여기 오겠어요? 당연히 안 오죠. 이런 질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자. 네. 내가 대화를 설계하면 질문도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반대로 타산지석으로 네. 삼을 수 있는 진짜 이런 질문은 네. 안 하느니 못한 질문이다. 정말 안 좋은 질문이다라고 좀 지적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좀 기술적으로 보면 양자택일 질문 같은 것들이 좀 그렇기도 해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너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 먹을래? 아니면 그 한식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짜장면 먹고 한식 먹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예. 다른 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하는 순간 확 제한을 해버립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사람의 어떤 할 수 있는 선택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저는 나쁜 질문이 뭐가 있어라는 질문을 요즘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한계를 정하는 질문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한계를? 네. 아이한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질문은 안 좋습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러면 저 과학자요. 뭐 너튜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과학자는 20살이면 될 수 있어요. 20살 때. 네. 그런 과 가가지고 그런데 뭐 연구원에 취직하면은 28살 때 과학자가 된 겁니다. 너튜버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하죠? 과학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30대 40대를 하는 일 없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 사람의 한계를 딱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질문 하려면 너 무엇을 하고 싶니? 저는 과학자가 돼서 우리나라의 로켓을 달에 보내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돼서 암을 고치고 싶어요. 라든가 둘을 물어보는 질문. 뭐가 된다라는 건 사실 금방 끝나는 꿈이니까 이렇게 한계를 좀 정하지 않는 질문들이 오픈 엔디드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좀 좋다. 반대로 그게 클로스된 질문들은 좀 안 좋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열린 결말과 같은 질문. 네, 맞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되면 끝. 네. 이거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무엇을 어떤 사람을 네. 도와주고 싶은지 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저도 집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다른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이시안 작가가 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다음 키워드, 알맹이와 마주하는 질문 알고리즘. 여기서 뜻하는 그 알맹이가 네. 뭔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알맹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질문의 핵심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내가 찾고자 하는 네. 나의 본질일 수도 있을 네. 거고요. 책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네.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나한테 던지는 질문 첫 번째는요. 네. 내가 아는 것이 진짜가 맞나? 이겁니다. 철학적인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 현대적인 기술적인 거죠. 예. 왜냐하면 어저께까지는 맞았는데 오늘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소라라고 AI 네. 오픈 AI가 선보인 인공지능, 그러니까 텍스트로 원하는 네. 것만 쳐서 넣으면 네. 영상으로 뽑아주는 그쵸. 그 서비스가 나왔죠. 텍스트 비디오인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 그 갑자기 기습 발표가 됐거든요. 예. 나오기 전까지 텍스트 비디오의 기술은 있었습니다. 근데 한 3초 정도 재생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얘가 나오면서 그게 59초가 된 거예요. 1분이 된 거예요. 중간에 10초, 20초의 단계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럼 얘가 나오는 순간 사실은 예전에 3초 영상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신기하다 정도죠. 그렇죠. 근데 이게 59초가 되면요. CF라든가 가벼운 영상,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걸 10번 생성하면 독립영화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미디어 업계가 완전히 지금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제는 그게 그 틀렸 맞았는데 오늘은 아닌 지식들이 너무 쌓여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게 과연 진짜인가, 지금 이 시기에도 맞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꼰대가 되는 게, 꼰대라는 말은 내가 생각한 게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꼰대라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 네 생각은 뭐야? 그 지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물어보게 되면 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원체 세상이 빠르게 네. 변해가니까 네. 그래서 그 흐름도 같이 읽어야 되고 달라지는 그 세상에 나도 또 같이 이제 적응을 시켜야 되는 네.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는 방법 위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또 반대로 질문을 받게 됐을 때도 당황하기도 합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은 일단은 면접관에게 질문을 이제 받는 걸 네네. 일단은 가정을 하고 면접장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 앞에서도 뭐 기자의 사례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아예 대놓고 질문을 받는 상황이라면 네. 그 질문의 맥락도 아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좀 특히 이제 취업 상황에서는요 그런 질문들이 좀 한정돼 있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밥 뭐 먹었어? 이런 거를 물어보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데 예상 답변 같은 예상 질문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제가 약간 당황하지 말라고 예. 또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네. 그 취업 준비할 때 당황하지 말라고 만든 기법이 있어요. 네. 스피커 기법과 깔때기 기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 쇼츠 같은 짧은 동영상 유행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질문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질문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쇼츠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해? 뭐 쇼츠죠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사고의 확장을 못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쇼츠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아, 이 쇼츠는 이런 건데 그런 것이 긴 정보를 읽는 집중력이 저하된 시대가 되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의 시대가 된 것을 그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하는 식으로요. 쇼츠 같은 짧은 동영상이 유행하는 이유와 흐름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 큰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좀 인사이트가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피커 기법. 작은 일을 구체적인 걸 일반화해서 크게. 반대로 이제 그 깔때기는요. 큰 일을 작게. 무슨 얘기냐면 아, 요즘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포기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요. 이게 너무 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하지 말고 사례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뭐 전업자녀 같은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망사진 챌린지 같은 것들이 그런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하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하게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깔때기 기법과 스피커 기법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인사이트도 있고
구체적으로 딥하게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 면접이나 이런 데서는 좀 좋은 질문,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오히려 구체적인 질문에는 일반적인 네.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네. 또 나의 생각도 같이 사실은 이제 보여줘야 하는 네, 건데 네. 그래야 상대방이 또 설득이 될 테고 네.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도 찾게 될 테고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또 답변을 할 때도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인사이트, 네.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독서나 학습량도 방대해야 될 테고 네. 인사이트를 기르는 훈련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방법이? 제가 이제 많이 그 얘기하는 건 예. 두 가지, 상관없는 두 개념 유사점 찾기예요. 상관없는 두 개념의 유사점을 찾기. 찾으라고요? 네. 이게 트리즈 창의성 훈련에도 나오는 건데 손정의 회장 같은 경우가 이걸로 이제 데이트를 쳤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키워드, 그 단어를 이렇게 한 다음에 세 가지를 뽑았대요. 네. 세 가지 뽑은 다음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발명을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1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때 이제 나온 게 전자, 뭐 사전,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종합해보니까 그럼 전자사전을 만들어볼까? 그때 당시 그게 없었을 때.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 찾아가서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 특허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종잣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같은 소프트뱅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좀 관계가 없는 것들을 붙여가지고 자꾸 유사점이 뭐고 이걸 통합했을 때 어떤 게 나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좀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네. 유머 같은 것도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책에도 제가 찾아놨는데 네. 골프와 정치의 공통점은 골프와 정치의 공통점 이게 뭐 있나 싶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과 같이 다닌다. 시간이 갈수록 거짓말이 는다. 어깨에 힘 들어가면 끝장. 핑계가 무궁무진. 돈 좀 있어야 할 수 있다. 잘 되면 자기 이름 새겨진 물건을 만들어서 준다. 맞들리면 끊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요. 좀 재미도 있으면서 어떤 그 본질적인 얘기도 많이 건드리고 있어서 이런 훈련들을 좀 하면 좀 재밌게 하면서도 또 내가 생각의 그 깊이를 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손정의 회장 사례에서도 네. 융합 네. 같기도 하고요. 근데 기술의 융합 이전에 언어의 융합일 수도 있고 그게 네. 이제 사고의 융합.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뭔가 많이 합쳐지고 그럴 때 그 안에서 또 창의성이 생겨난다. 네. 우주가 큰 충돌로 막 시작됐다 이런 것처럼 네. 머릿속에서 뭔가 좀 충돌을 시켜야겠습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뭐 책 많이 읽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책을 많이 쓰시고 많이 읽으시는 분 입장에서 네. 권해주실 만한 내용도 있을까요? 뭐 어떤 책을 이제 권한다든지. 저는 제 채널이 제 그 책을 소개하는 채널을 하고 네. 있는데 제 채널이요, 그러니까 문학 전문, 인문 전문이 아니라 정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냥 진짜 서점처럼. 네. 네. 그 서점처럼 진짜. 네. 왜냐하면 서점에 가는 거가 우연하게 어떤 만남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생각도 안 했는데 이분이야? 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의 이 얘기와 과학의 이 얘기가 되게 비슷한 걸 느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독서는 편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쪽은 있잖아요. 네. 좋아하는 쪽의 반대쪽을 읽으려고 노력은 엿다 기울이시라는 거죠. 어차피 좋아하는 거는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읽게 됩니다. 예. 근데 노력은 나 과학 같은 건 평소 안 읽었는데 한 번이라도 과학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그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채널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블로그에 늘 올린다든가 해서 좀 강제성을 부여하면 책을 내가 싫어하는 것도 억지로 좀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통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책은 좀 내가 싫어하는 분야를 억지로라도 이런 노력들을 하면은 생각보다 엄청난 우주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 역시 지식의 융합이 그렇죠. 되는 네. 거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 너무 많이 이제 경제나 투자 쪽 책만 읽고 있어서 되게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네. 반대로 약간 조금 나는 창의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네. 분들이 네. 어떤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또 창의성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창의성이라는 게 그 네. 지금 현대사회에서 원하는 창의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없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의성 그러면 아예 없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천재의 창의성이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천재가 필요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인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천재는 너무 창의적이어서 잘 안 맞아요. 네. 세모가 필요한데 네모를 갖고 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는 네모가 좋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네모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 네모가 딱 있으면 이 사람이 시대를 앞서갔네? 하면서 그거 갖다 쓰거든요. 광고처럼. 네. 그래서 천재는 대부분 좀 불행하게 살다 갑니다.
근데 인재는 불행하게 살다간 인재라는 말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네. 지금 사회가 원하는 건 분명히 아니까.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건 현대 사회가 원하는 창의성이라는 건 오히려 분석적이어야 돼요. 지금 사회가 원하는 건 요 모양이구나. 별표 모양을 원한다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지. 그러면 내가 별표 모양을 가져가는데 근데 별표랑 완전 똑같으면 다른 사람과 너무 똑같잖아요. 여기 중에 하나만 살짝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석력, 그다음에 그게 원하는 걸 분명히 알고 거기서 하나 정도만 틀기. 요게 지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창의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훈련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다음 키워드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네.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AI로 사고력 확장하기. 이제는 모든 콘텐츠에 AI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창의성, 사고력을 확장할 때도 AI가 일종의 수단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우선은 AI로 사고력을 이제 확장하기 앞서서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고 가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 AI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 이제는 필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은 다른 사람을 앞서가겠지가 아니라 안 하는 이 순간에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맞아요.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네네. 거죠. 그 두 번째 오해는요. AI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질문하면 뭘 찾아주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울입니다. 내 창문이 아니라 거울이다? 네네. 내 질문 수준만큼 답이 나와요. 내가 좀 많이 알고 통찰력 있게 질문하면 거기에 맞는 답이 나오는데 그렇더라. 그렇지 않고 뭐 이상한 질문하면 이상한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건 거울입니다. 나한테 딱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 AI를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요. 나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해?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차를 탈 때 차의 내연기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서 차를 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AI는 도구거든요. 게다가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또 그 어떤 그 패스트푸드점 가서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그거보다 쉬워요. 말로 주문하면 되잖아요. AI는 이제는 네, 언어로도 되니까. 치즈버거 두 개, 세 개 같은 두 개 줘.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 얘가 세 개 같은 두 개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에 직관적이고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알아야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창문이 아니라 거울이다. 이거 써보신 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진짜 질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네. 이 AI 서비스가 답변해 주는 것도 확실히 달라지고요. 네. 자, 그러면 최근에 보면 챗GPT뿐만 아니라 구글 바드, 제미나이, 그리고 뭐 네이버의 큐, 네.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른바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떻게 나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을까요? 사고력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보조할 수 있는 게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 지식, 추리, 상상, 기억, 감정 같은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심지어 감정도 표현합니다. 뭐 그게 흉내 내는 거냐 맞습니다. 뭐냐 뭐 논란은 많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감정도 표현을 하기는 하죠. 네. 우울증 환자가 된 걸로 해가지고 나랑 좀 상담 연습을 해줘라고 하면 우울증 환자의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내가 못했던 상상을 좀 해줘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그 상상이 나한테 자극을 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또 이 성공 예감에 나오니까 네네. 성의 있게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챗GPT에 예. 넣어봤거든요. 성공 예감이라는 경제 뉴스와 이야기를 다룬 라디오 프로그램과 네. 남극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줘 그랬어요. 남극이요? 남극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전혀 네. 공통점 자체가 없을 만한 네. 걸 넣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아 그거 좀 어렵긴 한데요. 해드릴게요 하면서 그 다섯 가지를 했거든요. 끊임없는 탐구와 발견. 이 예를 들어보면 남극은 과학자들에게 연구와 발견의 끝없는 영역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공 예감은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 아이디어, 기술 등을 탐구하며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잘 갖다 붙이네요. 잘 갖다 붙여요. 변화에 대한 적응, 미래를 위한 준비, 지속 가능성과 책임,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해가지고 예. 이 갖다 붙인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난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설득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넣어보면 내 생각이나 사고의 가능성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손정희 회장이 어릴 때부터 했었다라는 여러 가지 네. 단어, 카드를 가지고 조합해보는 것처럼 네네. 인공지능 서비스도 이것저것 계속 융합을 시켜보고 네. 막 부딪히게 해보고 하는 네. 거네요. 자, 이제 오늘의 심쿵 한방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심쿵 한방.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AI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여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어내야 합니다. 계속적인 질문으로 우리의 답을 가장 적절한 답으로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 이 질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니까요. 이 책이 그냥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책인 줄로만 알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고하는 방법, 네. 더 깊이 있게 AI 시대에 생각하는 방법에 네. 대한 또 물음을 또 던지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구매력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아, 많이 네. 팔렸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급변하는 세상에서 네. 생존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 분들인데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너무나 위협적이긴 한데요. 이게 네.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산업화 시대에는 말하자면 일하는 데 필요한 사람은요. 좀 힘도 있고 밤도 새고 그래야 되니까 네. 여성보단 남성, 뭐 좀 나이 드신 분보다는 그 젊은 사람 이렇게 좀 네. 많이 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취업이 잘 됐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또 AI가 수행하고 이러니까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이나 나이나 외모 등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나 질문이나 이런 걸 잘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는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싶으신 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기회를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구매력 있는 모든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또 AI 시대에 또 모두가 어찌 보면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똑같이 이제 네,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한 작가와 함께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에 네. 대해서 이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저희 별책 부록은요. 연휴를 맞이해서 여행 전문 기자가 나옵니다. 예, 신익수 기자가 쓴 1초 여행 꿀팁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별책부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